만약에 이분이 1996년 이전에 노벨상을 받으면 상금의 일부를 위자료로 지급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너무 웃긴 게 1995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96년이 딱 되는 순간 그 조건은 이제 없어지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기한 만료 20일을 남겨놓고 20일만 지나가면 돈을 못 받는 건데 20일 남겨놓고 노벨상 수상자로 혹시 그 스웨덴에서,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스웨덴에서 이걸 알고 있었나? 와, 그럼 대박인데.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번 주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뉴스는 아니고 약간 시간이 됐는데 조금, 그쵸. 저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그 시간은, 시점으로는 이제 이번 주여서 로버트 루카스 미국 시카고 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게 아, 예, 지난주의 일입니다. 더 레전더리. 네네. 루카스. 근데 생각보다는 이게 별로 그렇게 많이 뭐그 인구의 회자가 안 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물론 이제 노벨상을 네네. 받으시거나 누가, 그러시면은 이제 한국의 뭐 제자가 누구냐, 아는 사람이 네, 누구냐, 이렇게 막 수소문 맞습니다. 네.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쫙 뭔가 좀 정리가 되는데, 비교적 덜 네네. 레전드의 네네. 루카스였던 거에 조용히 비하면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일반인들에게 그 정도로 유명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제 반증이 되는데요.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맞아요. 분이고 네. 중요하신 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좀 소개를 더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합리적 기대가설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에서 이렇게 그 단위별로 이렇게 중요한 그 패스를 만들어주신 그런 교수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고, 그 유독 그런 분들이 시카고 대학 교수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밀턴 프리드만은 많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쵸. 말하자면 밀턴 프리드만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약간 좀그 비슷한 그 계통이면서 이제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1995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그민 교수님 학교 다니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분이 그 경제학상을 수상을 못한 상태여가지고, 그 약간 농담 비슷하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때는 이제 상이 그 밀리는 경우가 되게 아, 많아서, 그쵸. 상을 받을 만한 분들이, 아, 이분은 언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경우가 그, 많았어요. 살아있어야 받는다. 맞습니다. 약간 그게 제일 중요한 그 요소다. 살아있어야 받는다의 제일 핵심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건 정말 100% 확실한데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 요즘 같으면 생각하기도 힘든데 강의하시면서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셔가지고 저도 이제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예, 직접 본 예. 건 아니고 이제 그 전설처럼 계속 들은 건데 아 저분이 저러다가 빨리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돌아가시는 게 먼저냐 경제학상을 받는 게 먼저냐 뭐 이런 얘기가 돌 그런 정도로. 분들이 지금도 계시지만 사실 네네.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예. 벌써 한 95년이면은 30년 가까이 된 네, 그래서 거잖아요. 그렇게 옛날 얘기, 그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비교적 젊었을 때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이 지금 85세로 85세인데, 예. 돌아가셨으면 그때 50대 중반이었다는 하여튼 얘긴데. 60 정도 돼서 이렇게 불안불안해 하는 뭐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은 네. 95년 도면은 제가 네. 학부를 다니던 중이었기 때문에 네. 되게 막, 오, 이분 유명한 분, 막 약간 네네네. 이런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노벨상 그렇습니다. 받으셨네? 막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왜 유명한지를 아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루카스 크리틱, 그러니까 루카스 비판이라고 이제 번역되는, 그런 말을 이제 만들어내신 분이고요. 이 거시경제학의 그, 이게 변화가 이제 몇 단계 이제 있었을 때 가장 이제 비교적 최근에, 아직까지도 이분의 영향력이 이제 제일 큽니다. 그, 그쵸. 지금, 예, 아직 그 네. 정도를 뒤엎을 만한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쉽게 그냥 그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모든 게 이제 그 이론이 그 구성이 됐는데 유독 거시경제학에서는 그 케인즈 이후로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모든 이론이 이제 전개가 근데 됐었습니다. 사실 또 이제 이 세계에 너무나 푹 젖어 있는 우리로서는 합리적으로 기대한다가 너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또 맞습니다. 우리가 또 매일매일의 일상을 영위하다 보면 합리는 개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는 그 한데. 현실은 그 중간에 어디겠죠. 그러니까 정말 네. 합리적이냐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합리적이진 않다. 근데 너무 자신들의 그 기준에 비추어서 사람들을
뭐 띄엄띄엄 봤다고 그래야 되나? 좀 하여튼 편만하는 식으로? 네네. 거시경제학의 네. 원래 이론이 사람들이 대응을 제대로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구성된 이론들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으로 필립스 곡선 같은 게 이제 대표, 지금도 필립스 곡선이 많이 쓰이지만 우리가 뭐 물가 상승률하고 고용 실업하고를 서로 역의 관계가 있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실업은 줄어들고 반대로 그 물가를 떨어뜨리려면은 실업이 많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관계를 이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 게 통계적으로 점을 찍어서 나타낸 게 이제 필립스 곡선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필립스 곡선을 바탕으로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감수를 하더라도 고용을 그 더 하고 싶으면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쓰면 되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좀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뭐 괜찮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으면 할 수 없이 이제 그 뭐 고용은 좀 폭주하고 예, 실업은 좀 뭐 예. 어쩔 수 없고 그거를 마치 메뉴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그게 메뉴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한 게 이제 루카스 크리틱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막 풀고 그래서 물가가 막 올라갈 것 같고 이런 거 하면 처음에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당하더라도 그렇죠. 조금... 사실 당하는 거죠. 모르고 네네네. 당하는 거죠. 근데 예. 이거 이러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겠네. 그렇죠. 라는 네네. 기대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바뀐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네. 기존에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할 때 가정하고 있던 그러한 관계들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많은 정책이 그런 거를 기반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통계나 그런 자료나 그림을 그려놓고 아 그러면 내가 여기 있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누가 이 그 루카스 비판을 정말 쉽게 일상생활로 설명을 한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이제 그 일을 하러 나올 때마다 뭐 스타벅스 이런 데 들려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 내가 잠이 깨고 열심히 이제 일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찰을 한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얘가 커피를 마시면은, 잠을 깨서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커피를 이 회사에서 지급, 그 커피를 이 주는 그런 정책을 이제 만들어서 커피를 두 잔, 세 잔 마실 수 있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해준다. 마치 그런 식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 필립스 곡선 같은 거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만약에 회사에서 커피를 주는 걸로 이제 상황이 바뀌면 이 사람이 그럼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실 리가 없잖아요. 아 회사에서 주는데 내가 뭐하러 스타벅스에 돈 내 돈 주고 사 먹어?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에 와서 공짜로 주는 커피를 마실 거고 그러면은 이전과 다 상황이 전혀 다를 게 없죠. 이게 바로 루카스 크리틱입니다. 너무 쉽게 이게 뭐 너무 당연하게 들리시겠지만 사람들이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커피를 회사에서 공짜로 사주는 건 회사의 정책이고 그런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동이 만약 안 바뀐다면. 그러면 커피를 더 많이 마시고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게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행동을 바꿔서 더 이상 커피를 안 사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실 걸 여기서 마실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가... 마시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력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변화는 그래서 기존의 상황만을 가정하고 모형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 당연하게 들리지만 이게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루카스 그 교수는 사실 1970년대에 이 얘기는 다 했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많이 유명해지고 네. 지시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에는 주로 경제 성장 이론에 연구에 주력을 했는데 가끔 보면 경제학자들이 중요한 정말 진짜 중요한 족적 몇 개만 남겨놓고 뭐 자잘하게 연구를 막 많이 하고 이러지는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내생적 경제 성장 모형이라는 게 경제 성장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모형이거든요. 로머도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폴 로머라는 분이 그걸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하면은 그 폴 로머를 딱 연상을 시키는데 사실은 로머 앤 루카스입니다. 그래서 폴 로머와 함께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을 탄생시키는 주역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장에 있어서 인적 자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전에는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신 분이 그 돌아가셨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냥 그 재미로 좀 흥미로운 그 그냥 가십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작은 그 사실은 트리비아 사실로는 네, 네, 네. 이분이
노벨상 전에 한참 전에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면서 재산 나누는 그거에 만약에 이분이 1996년 이전에 노벨상을 받으면 상금의 일부를 위자료로 지급을 하겠다. 96년. 이런. 네네. 그런데 그게 너무 웃긴 게 1995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96년이 딱 되는 순간 그 조건은 이제 없어지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게다가 95년 사실은 하반기에 이게 발표가 네네. 되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겨울 다 돼서 하죠. 네. 그래서 기한 만료 20일을 남겨놓고 20일만 지나가면 돈을 못 받는 건데 20일 남겨놓고 노벨상 수상자로 혹시 그 스웨덴에서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스웨덴에서 이걸 알고 있었나? 와, 그럼 대박인데.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하여튼 이 조항이 실행이 돼서 상금의 절반을 전처에게 지급을 했다. 이런 이제 전설이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부인마저도 합리적 기대를 하는구나. 합리적 기대에 의하면 1996년 이전에 반드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절묘합니다. 아 근데 진짜 고인의 네. 명복을 빕니다. 저는 뭐 미시경제학을 네. 했지만 너무나 유명하신 네. 분이고 정말 그 학창 시절에 너무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그 재밌는 얘기로 마무리를 네. 하지만 네. 또 예, 아, 맞습니다. 큰 별이 또 한 분 예. 지셨구나. 그러기도 하고 지금도 정책 과정에 있어서 이 루카스 비판을 무시하는 정책이 너무너무 많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 매주 얘기하는 예, 그런 정책에도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사람들은 정책에 대응해서 자기 행동을 바꾼다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가 필요한 그런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네. 예, 사실 이것도 이렇게 막 긴박한 뉴스가 아니기는 했습니다. 네네.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 뉴스를 두 개를 네. 소개드리게 되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좀 새삼스럽게 부각한 이슈기는 해요. The Digital Euro, A Solution Seeking a Problem. 그랬는데, 네네. 이게 되게 재미있는, 우리 PD가 한글로 번역까지 해줬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네네. 굳이 문제, 그러니까 솔루션이라고 하면, 네네.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네네.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만들어내는, 네, 만들어내는 네. 솔루션 이런 흥미로운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중앙은행 우리가 줄여서 ECB라고 얘기를 하죠. 유럽 단일 화폐, 전자 형태로 유로라는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단일 화폐로 네, 유로 네. 단위를 쓰고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 커런시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요런 트렌드가 우리가 이제 CBDC라고 줄여서 네.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해가지고 네. CBDC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에 관한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인 것이 중국이고요. 중국은 사실 이미 실행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요 다음으로 가장 적극적인 좀 주목할 만한 중앙은행으로는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월부터 실행 단계에 도입해서 시범 사업을 실시를 네.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뭐 지난 2월에 있었던 어디 시위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네. 이거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해도 돼? 약간 요런 궁극적으로는 네. 중국을 견제하는 네. 것들이 네. 쌓여있긴 한데 그러니까 유럽이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미국도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지만 미국의 그런 경제적인 침공에는 네. 방어를 해야 되고 중국이 그렇게 크는 것도 무시는 못하는데 또 그거는 또 컨트롤을 해야 되고 하여튼 유럽이 진짜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네. 대응하는 거 보면 와 이게 베스트인가 네. 싶은 네. 일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이 기사의 포인트는 뭐냐면 ECB 자체는 정말 열심히 의욕적으로 게다가 이제 지금 총재가 취임하면서부터 네네. 이 디지털 커런시를 네. 주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민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라는 것을 좀 이제 조목조목 나눠놨습니다. 일단 ECB 입장에서 이게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금 사용 자체가 너무 줄어들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를 현금으로 사용하는 일이 줄었다는 거죠. 그건 근데 유럽만의 일은 아니기는 그렇죠. 하죠. 뭐 다 그런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ECB에서 얘기하는 거는 근데 봤더니 이거를 그냥 단순히 현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현금을 줄여서 대체하는 수단들을 봤더니 다 미국 회사더라. 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러니까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신용카드의 그 중간 부분에 있는 플랫폼 같은 데들이 그러면 이제 정말 지불 수단을 제공하는 거냐 이런 논의들이 네.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결제 수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다 미국 회사고 심지어 네. 이제 애플페이마저 들어온다 약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디지털 화폐가 많이 충분히 커지면 유럽 안에서도 이걸 네. 통해서 굉장히 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 그 다음에 민간의 전자지불 수단 자체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중앙은행이 화폐를 통해 가지고 좌지우지할 네. 수 있는 정책의 룸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네네. 그럼 뭐 어느 나라나 사실 맞습니다. 걱정할 수 네네. 있는 부분이고 미국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뭐 메타의 코인 같은 거를 네. 달러만 연동시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민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은행이 대표적으로 네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디지털 뱅크런에 더 취약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은행들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큰 은행들로 예금이 네네. 너무 쉽게 옮겨가서 지금 미국도 굉장히 힘들었고 유럽도 그랬는데 이게 그냥 다른 큰 은행도 아니고 아예 중앙은행에 네. 뭐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는 CBDC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은행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작은 뉴스에도 너무나 예민하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만들어야겠느냐. 네, 네. 이런 이제 은행의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 이거 되게 현실적인 이슈인데 이거 추진하는데 돈은 어디서 될 거냐. 네, 네. 이거 우리한테 출연하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걱정.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할 때 당연히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올 네네. 수 있는 게 어차피 유로라고 하는 물론 종이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이게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돌아가는 결제 시스템을 결국은 복제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럼 이중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효율적인 거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거나 말거나인 거죠. 네. 이미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는데 네. 뭐 그래 만들어. 뭐 쓸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할게.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시위로까지 가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음모론이 막 더 쉬워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사실 비슷한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의 CBDC가 결국은 중앙에서 완전히 개인의 소비 생활을 다 그렇죠. 지켜다볼 네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도 뭐 중국이 굉장히 정부의 협조적인 전반적으로 네네. 국가적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는 갸웃갸웃한 게 있는데 유럽에서 이걸 네네. 하게 되면 당연히 훨씬 더 반발이 표출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이게 맞는 방향이냐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CBDC라는 게 그냥 그 정부가 정부 인증 코인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코인 같은 게 하도 막 그 뭐 이게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게 뭐 화폐를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참 그런 막 얘기를 예, 하니까 아 그러면 혹시 정말 대체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 그럴 거면 이제 정부가 확실히 인증을 해준 그런 그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들면 되겠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거기서 시작을 해서 아 그럴 수도 있고 뭐 이것도 뭐 이론적인 가능성을 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걸 넘어서서 이게 이제 정말로 생기면 이제 이 중앙은행이 완전 그 전자적인 수단으로 사람들의 그 트랜잭션을 거래를 전부 다 이제 그 쫓아다닐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시위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은 그냥 이론적인 가능성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면서 혹시 비트코인이 너무 커지면 그거를 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뭐 한번 해볼까. 근데 이제 좀 너무 빨리 너무 나가는 건데 이게 그게 그 자체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유럽 중앙은행 유럽 전체가 약간은 좀 과민해요. 예, 과민하면서 이게 중앙 통제적이고 전체적인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아, 그게 좀 이게 그렇게까지 나갈 일인가 이런 이제 걱정을 예. 이제 하게 만드는 그런 사실 이제 같습니다. 중국에서 네. CBDC를 도입을 하는 것에는 약간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네네. 그런 뭐 움직임으로도 해석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유로가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정말 이 민간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것에서도 너무 잘할 수 있듯이 민간의 니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지금 그러니까, 현재 그, 상황에서는 니들이 하고 싶은 건 이해는 하는데 네. 그래서 그냥 so what 막 약간 이런 네네.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좀 흥미로운 지적이다 싶어서 예,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도 뭐 나름 좀 흥미로운 뉴스를 가져보려고 애썼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